필요한 것은 돼지고기 다짐육이에요. 생강. 간장. 소금 조금. 자, 요거면 돼요, 일단. 진짜. 욕심부려서 건강을 위해서 막 당근, 양파 다 넣으면 사실은 그냥 동그랑땡이 되기 쉬워요. 아, 그런데. 아, 고기만 넣으시는 게 성공률이 제일 높은 거 같아요. 대신에 주의할 게 있어요. 그냥 다짐육이 있어요. 다짐육. 보통 다짐육 사시면 뒷다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싸요. 근데 지방이 적고 분홍색 고기여서 퍽퍽해요. 이건 그래서 제가 정육점에다가 앞다리살을 갈아달라고 했어요. 딱 봐도 얘는 지방이 많고 지방이 적죠. 앞다리살 요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냥 다짐육을 사셨다. 삼겹살을 두 줄만 사가지고 네. 다져가지고 아, 기본 뒷다리살 정육에다가 아. 섞으세요. 기름이 적절하게 있으니까. 요거를 1인분에 200g 잡으면 돼요. 200g이 얼만큼이냐? 너무 어렵지. 뭐 저울을 잴 필요는 없어요. 어? 뭐야 방금. 200g은 야구공만 하면 돼. 야구공만 하면 돼. 야구공이 200g이에요? 뭔가 승부욕이 생긴다. 어, 이거 야구공만큼 해서 된다. 앉았더니 에이, 설마 200g? 어, 뭐야, 갑자기! 야, 가슴 얘기야? 어, 뭐야, 갑자기! 가슴 얘기야? 좋아요. 잠깐, 편집 장난 들어갔네. 이걸 혹시 모르니까 편집 전에 영상을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저거 조작 아니에요. 자, 타임! 요거를 치대야 돼요. 안 치대면은 굽다가 좀 뿌개질 수가 있어요. 아~ 네. 소금간, 간장. 집에 전분간은 다 있잖아. 아, 요게 좀 찰지게 또 뭉쳐야 되거든요. 보통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하면 요런 식을 기대하겠지만 좀 높이를 올릴 거예요. 어, 진짜 도톰하다. 요 정도. 한 5cm 되네. 근데 이렇게 두껍게 해도 괜찮아요? 야. 저렇게 해야 맛있어요. 어, 얇은 맛 없어. 이렇게 해놓고 불을 켭니다. 이거 만들면 음식은 다 한 거야. 잘 구워야 되는데. 나 정말 못 굽겠던데. 나도. 기름 넣었지요? 기름 골고루 펴주고 약불로 줄였어요. 강불로 하게 되면 얘가 금방 타요. 이걸 딱 20분 익힐 거예요. 20분이면 이 두께 무조건 익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강불이 아니군요. 강불 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올릴게요. 이렇게 자글자글 끓는 정도 약불에서 익히면은 20분이면 어느 경우에도 있더라고요. 대신 3, 4분에 한 번씩 뒤집어줘야겠죠? 아, 뒤집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또 포인트네. 이야, 맛있겠다. 한 면만 익었는데도 반대면이 지금 으스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저렇게 진짜 지방이 좀 많이 있어야 맞아요. 되네요. 네. 자, 이제 10분 지나가죠? 고기 기름이 나오면 생강을 넣어가지고 육향을 더 증가시켜줘요. 고기를 더 고기고기하게 해주죠. 넉넉하게 넣대요. 생강을 넣어줄게요. 고기가 좀 익은 다음에 생강 기름을 입혀주면 훨씬 고기 잡내가 잘 잡혀요. 자, 20분 꽉 찼어요. 고기는 다 익었다고 봐요. 와,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예술이다. 그럼 이제 뭐야? 이게 없으니 허전하더이다. 한박 스테이크에 올라가던 그것, 치즈. 오, 아, 치즈. 치즈 넣어야, 돼요. 자, 불 끌게요. 불 끄고. 위에 딱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항상. 와, 색깔이 진짜 어울려요. 뚜껑을 덮을게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 대박! 와. 와, 대박! 와. 이야! 흘러내렸어.